하나님께서는 한 국가를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그 국가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입니다. 이 국가에 건국 초기에 최초의 왕으로 세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1대 이스라엘 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역사 연대를 보게 되면 BC 1090년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40년이 지난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던 BC 1050년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나이 40세에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행전 13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이 40세가 되어서 왕위에 오른 그런 4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했던 것으로 성경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BC 1010년 사무엘상 31장 4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자기가 믿었던 의지했던 칼에 의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이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건국 초기의 초대왕이라고 하는 사울 왕입니다. 대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BC 1040년에 태어났던 것으로 역사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BC 1010년 그런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왕이 오른 이 사람은 다윗입니다. 사울과 이 다윗은 악연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나면 대단한 축복 가운데서 만났지만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에 악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때는 찢어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이라는 사람은 왕이 되고 난 후에 대단히 일반 사람들이 겪지 못하는 엄청난 고통을 가지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곧 악령이 늘 시시각각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악령이 덮치면 이 사람이 고통스러워서 견디질 못하고 성경에는 소리소리 지르면서 괴로워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용사였습니다. 당대의 영웅 중에 영웅이었는데 싸움의 명장이었습니다. 그런 역사에 보게 되면 단창을 잘 쓰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던지는 이 짧은 창은 백발백중 명중하지 않은 적이 없었던 창의 명수였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습니다.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살지만 그에게는 도대체 막아낼 수 없는 한 가지 불가항력적인 불가능한 것은 악령이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 막아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목동 다윗은 15세 때에 사무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지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나이 30세가 될 때까지 약 15년 동안 그는 파란만장한 사울왕으로부터 쫓겨다녀만 한 도망자가 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수금을 가지고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 기록된 이 모든 시들은 단순한 시가 아니고 다윗이 늘 수금을 가지고 찬양했던 찬양시입니다. 그는 늘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한 가지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느냐면 다윗이 수금으로 찬양을 할 때마다 악령이 떠나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사울왕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악령이 자신을 덮칠 때에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한 그런 다윗을 부르게 됩니다. 다윗을 부른 그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왕 앞에 어린 목동 소년 다윗이 앉아서 수금으로 찬양을 할 때에 그날 또 어김없이 찾아온 악령이 사울왕을 괴롭히고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다윗의 찬양 소리에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상 16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점점 이 다윗이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점점 이 다윗이라는 이름의 명성이 알려지면서 백성들의 입에서 하나의 노래를
그들은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이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천천과 만만은 10배 차이입니다. 백성들이 당시 집권자인 이 사울왕보다는 다윗을 10배나 더 존경하고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왕은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사울왕이 악령이 자신에게 또 찾아와서 고통을 주고 괴로워할 때에 그는 또다시 목동 소년 다윗을 불러서 수금으로 찬양을 하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왕 옆에 단창이 있는지라. 창을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서 찬양을 부르는 이 다윗을 향해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창을 두 번을 던졌는데 사울왕이 다윗을 향해서 창을 두 번 던졌는데 성경은 강조합니다. 다윗이 두 번 던진 이 사울의 창을 피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던집니까? 죽이려고 던졌습니다.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백성들이 자신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다윗에게로 마음이 향하는 것을 본 그는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급기야는 이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한 가지 전략적으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8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에게 있는 둘째 딸 되는 미갈이라는 딸을 이 공주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대로 증언합니다. 사무엘상 18장 27절에 사울왕의 딸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말씀이 끝나면서 사무엘상 19장 1절에 보게 되면 모든 성경 강조합니다.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사울왕이 명령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장인이 사위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사울왕에게는 계속해서 찾아온 이 악령의 고통에서 그는 견디질 못하고 또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자신이 창을 두 번 던졌는데 죽지 않았던 이 다윗,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던 이 사울왕이 너무 자신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에 또다시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이 부른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분명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울왕 앞에 나가면 또 나를 죽이려고 그럴 것이야. 누구 손에 죽을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피신에 있었는데 그런데 다윗은 다시 사울왕이 악령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안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린 목동 소년은 이 다윗은 다시 사울왕 앞에 또 나갑니다. 누구 손에 죽을지 모릅니다. 모든 신하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역시 사울왕 손에 창이 또 놓여 있습니다. 또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과 10절 말씀에 사울왕이 또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던졌는데 이번에도 다윗은 사울왕이 던진 창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러한 이 사울왕의 모습은 이 권력이라는 것, 세상 권세, 자신의 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낄 때는 사위와 장인 관계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가 집안에 있는 식구가 원수라 했습니다. 마지막 때 재난의 징조가 그렇습니다. 지금의 사회 전반이 어떻습니까? 사건 사고를 보게 되면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어머니가 자식 죽이고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를 죽이는 시대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입니다. 형제 간의 재산권 싸움 때문에 법정에다가 모든 것을 그 집안에 가서 까발려버립니다. 그리고 원수가 돼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돈 때문입니다. 형제가 남보다도 더 못한 시대가 이 시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위 되는 다윗은 엄청난 고통을 안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당하는 이 아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이 사울왕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국정을 운영을 하면서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종을 보내셨습니다.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왕이여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을 하고 사무엘이 돌아서서 나가려고 하는데 사울왕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성경 강조합니다. 옷자락이 찢어지는지라.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옷자락이 찢어지는 것을 본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당신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옷이 찢어진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은 이미 하나님 관계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신 나라는 이제는 없습니다. 떼어서 당신보다 나은 이웃이 누굽니까? 바로 당신 옆에 있는 당신 사위 다윗에게로 주셨나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이 사울왕은 이 말을 듣고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왕의 자리에 버티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로부터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의 옷이 찢어지고 난 후에 약 9장이 지나간 사무엘상 24장에 와서 1절에 이 사울왕이 블레셋 민족과 전쟁을 하고 그는 이제 전쟁터에서 오랜 장기간 동안 전쟁터에서 시달리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독특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쫓기는 다윗에게는 항상 긍정적인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은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부정적인 소리만 하는 사람들만 옆에 있습니다. 아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늘 부정적인 소리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소개합니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 전쟁터에서 피곤할 때 피곤에 지쳐있는 이 사람이 돌아왔을 때 시나가 와서 성경 강좌인데 이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다윗이 엔게디에 있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기 다윗이 있는지 잡으러 갑시다. 왕의 신변을 생각도 안 합니다. 건강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거기 있으니까 다윗이 잡으러 죽이러 갑시다. 이 사람은 성경의 이름이 거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이런 사람은 거명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또 이 말을 듣고 3천명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찾으러 엔게디라는 사막 가운데 사막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험준한 이 엔게디가 어떤 곳이냐면 깎아지른 마치 면도칼같이
이게 죽순같이 솟아올라오는 이런 절벽이 잔뜩 있는 곳입니다. 이 험준한 곳으로 왕을 몰고 갑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울왕이 다윗을 찾으러 다니다가 어느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뒤를 보러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두 견해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관습이 매일같이 내려 쪼이는 이 폭염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낮잠을 자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울왕이 굴 속에 들어간 것은 낮잠을 자러 들어갔다 하는 학설이 있고 또 한 학설은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고 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어느 학설이 가장 유력하냐면 용변을 보러 들어간 그 학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뒤를 보러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한 눈부시도록 환한 이 모래 바닥을 다니다가 갑자기 캄캄한 굴 속으로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다윗이 자신의 따르는 군사들과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이 사울왕은 용변을 보기 위해서 혼자 있는 줄 알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신하 가운데 장군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죽여버립시다. 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지 말라.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건드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직접합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그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가만히 뱉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찢어져 버렸습니다. 누구 옷입니까? 사울의 옷. 이 옷이 무슨 옷입니까? 그 옷은 왕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이것을 찢었습니다. 베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창세기 17장 14절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할례 사건에서 베다 이 베다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할례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육이 잘려졌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울왕이 입고 있는 겉옷을 벤 것은 당신은 시대는 끝났습니다. 당신 생명을 죽일 이유가 없고 다만 하나님 뜻대로 당신의 왕이 입고 있는 이 왕을 상징하는 이 겉옷을 자른 것은 당신은 이미 죽은 인생입니다. 당신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다윗이 사울왕의 옷자락을 벤 사건입니다. 사울이 입고 있던 옷을 찢었습니다. 누가 찢었습니까? 사울이 찢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찢었습니다. 이제 이 사울왕은 자신이 혼자서 있는 줄 알고 일을 마치고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왕이 굴 밖으로 나와서 자신의 군대를 군사를 이끌고 이제 또다시 행진을 하려고 하는데 다윗이 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릅니다. 사울왕 뒤에서 큰 소리로 부르기를 내 주 왕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내 주 왕이여 소리 지를 때에 깜짝 놀란 사울왕이 뒤를 돌아봅니다. 그때 다윗이 굴 밖에 서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어떤 모습을 취하냐면 사울왕이 돌아볼 때에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크게 엎드려서 큰 절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마지막 왕으로서의 다윗이 갖추는 예의입니다. 왕으로서 마지막 그에게 예를 갖춥니다. 다윗은 더 이상 이 사건 이후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내가 당신에게 절을 하는 것은
당신은 왕으로서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사울 왕이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울면서 내 아들을 다윗아 이렇게 부르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8절에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나를 너의 손에 넘겼는데 너는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너를 죽이려고 혈안에 대해서 쫓아다녔는데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끝까지 사울왕을 직접 손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신하들이 계속 죽이다고 말할 때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치시리라. 혹 그가 죽을 날이 이르든지 아니면 전장에 나가서 망할 것이다. 나는 손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결국은 사무엘상 3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전쟁터에서 패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스스로 자신의 칼을 가지고 자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대신 너희 원수를 내가 갚아주리라. 하나님 갚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를 시키시든지 아니면 사울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후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집안이 열두 지파 가운데 한 지파의 사람인 이 사울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 사람, 이 사울은 이 유다의 지파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을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다윗 왕정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 시대가 끝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라가 두동강이로 쪼개집니다. 한 민족이 두 개 민족으로 나눠지면서 국가가 두 개가 국가가 세워지는데 열두 지파 가운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열 지파가 모여서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두 지파가 남았습니다. 이 두 지파가 남아가지고 유다 왕국을 세우는데 그 지파가 누구냐면 다윗 지파인 유다 지파와 사울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연합을 했습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지 않았던 이 사울 왕과 다윗, 그렇게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이 사람이 결국은 후손 때에 와서 다윗 왕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 시대가 지나면서 원수같이 지냈던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10개 지파는 떠져 나가는데 두 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유다 왕국을 세우는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랑과의 원수를 맺지 마십시오. 지금은 내게 상처를 많이 준 사람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후손들이 다시 연합할 수가 있고 그들의 인생에서 그들이 가장 소중한 없어서는 아니 될 절대적인 사람이 바로 원수같이 지냈던 그 사람의 후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 시대에서 천년 세월이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200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울왕 시대로부터 이야기한다면 약 30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천년 세월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에서 13권에서 14권을 기록했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시 말씀드려서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손승호가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사람들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천 조각을 갖다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병이 치료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최고의 전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할 때에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 마게도니아가 터키 지역 일부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과거에 유럽이 복음화되는 바로 관문이 어디냐면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그 사람들이 불러서 갔는데 그 지역을 복음화시켰던 사람, 다시 말씀드려서 유럽의 복음화가 이 사람부터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중에 바울 된 사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다윗 시대에 원수 같았던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던 이 사울 집안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도 중에 최고의 사도 바울이 이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원수의 후손을 잡아서 가장 귀한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지금까지 아팠던 상처들, 묵은 오랫동안의 고통들, 낙엽이 썰려 나가듯이 다 썰려서 이제 모든 것을 쓰레기 더미로 다 버려버리고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는 만추의 가을, 이 가을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